아케나인에 도착했습니다. 착륙지점 탐색 완료. 착륙합니다. 내리실 때 발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했군요. 그럼 가볼까요, 구한자님? 헤매시지 않도록 가이드가 됐습니다. 유리아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정말로. 솔레이 왕국 태양기사단 단장 클레르가 영원히 지지 않는 솔레이의 태양을 뵙습니다. 거주민들의 피신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클레르. 로제, 수고 많았어. 너무 위험하게 싸운 건 아니지? 그럼요, 캐서린 언니. 어머, 이분은... 혹시... 그렇군요. 이분께서 바로 유리아님이 말씀하셨던 저희의 마지막 희망.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양기사단의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클레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구원자님을 환영하는 연회를 제일 먼저 열고 구원자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걸맞는 시기가 아니네요. 예. 일단은 잠든 자들을 애도하는 것이 먼저겠죠. 구원자님, 환영식에 앞서 진행하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이 무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배려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추모의식을 준비하도록 하죠. 여러분, 부디 힘을 빌려주세요. 만화의 흐름이여, 어머니 정령 이브여, 크나큰 자연의 요람 속으로 잠시 쉬러간 영혼들을 굽어 살피소서. 이별의 슬픔을 재회의 기쁨으로 덧칠하고 필연적인 망각과 상실이 영원한 상처가 되지 않게끔 인도하소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살지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란 유한한 것,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부디 순환의 고리가 깨어지는 일 없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때문에 다시 깨어났을 때 과거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정령들은 누구나 종종 겪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구원자님,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다른 세계로 소환된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셨을 거예요. 크게 동요할 만한 전투 상황을 민간인 입장에서 몇 번이나 경험하고 의식 준비에 필요한 육체 노동까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휴식에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기를 봐서 유리아님과 제가 구원자님께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의 일들과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다려주신 만큼 꼭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자님을 충분히 납득시켜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불안하지만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종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전에 당신께서 사용하신 정명술사의 권능 그 위대한 힘이 있다면 에덴 또한 구원받겠죠. 밤바람이 차네요, 구원자님. 저도 곧 따라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 주세요. 잘 주무셨나요? 드디어 구원자님께 저희의 얘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구원자님. 약속된 종말을 헤쳐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 되찾아라, 정령들의 이름을. 오직 너만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리니 정령들이 자신의 기원을 깨닫는 순간 길이 열리고 마침내 이 쓰러져가는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 본래 정령이란 큰 의미를 지닌 물건에 깃든 영원한 영혼, 아니마. 에버소울에서 비롯되는 존재. 영혼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일은 정령에게 있어 둘도 없는 기쁨입니다. 추모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령들은 영혼 불멸의 영혼을 가졌어요. 세상이 평화롭다면 그저 영혼이 산답니다. 하지만 이곳 에덴에는 언젠가부터 게이트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게이트에서 나타난 마물들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수많은 정령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죠. 겨우 깨어난 정령들조차 과거의 기억을 잃어서 터무니없이 힘이 약해졌어요. 네, 그 때문에 갈수록 전력이 부족해져서 저희는 줄줄이 패배했어요. 정말 끔찍했죠. 바로 그게 제가 구원자님을 소환한 이유랍니다. 정령들이 힘을 되찾으려면 각자 저마다의 탄생의 기원을 알아내야 해요. 저희 정령들은 오랫동안 사용된 소중한 물건인 유물에 영혼이 깃들어 탄생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떤 유물에서 태어난 건지 알고 있는 건 여기 있는 매피뿐이랍니다. 네, 저는 다른 정령들이랑은 달리 방주의 인공 정령이라서요. 제 기원에 대한 데이터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외부 충격을 받으면 일부 데이터를 소실해요. 지금도 일부 기억 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정령보다 잠에서 금방 깨고 방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와 매피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게이트에 당해낼 수 없었어요. 저희는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정령의 기원을 찾아줄 존재를 과거로부터 소환한 거예요. 솔리인,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파멸의 때 유일한 희망은 과거로부터 온 구원자다. 하지만 그 구원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아주 위대한 두 정령의 힘을 그 대가로 바쳐야만 한다. 구원자님 소환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 했지만 이제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권능과 매피의 일부 데이터를 희생해서 소환 의식을 치른 거예요. 네, 그렇게 모셔온 분이 바로 당신, 구원자님입니다.
구원자님, 혹시 그동안 정령들과 마주하실 때 뭔가 느낌이 오시진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클로이님을 보면 어떤 물건이 생각나거나. 그렇군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리한 말을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제 권능과 매피의 방주는 틀림없이 구원자님을 향했어요. 확신해요. 구원자님이 저희의 구원자랍니다. 그리고 구원자님을 다시 과거로 돌려보내드릴 방법 말입니다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결함이 있어요. 현 상황에서 제가 구원자님을 과거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치르면 저와 방주가 완전히 소멸해버려서요. 가능하다면 에덴을 구원해 주신 후 제가 완전해진 그 뒤에 보내드려도 될까요? 유리아님, 연합군의 클라우디아님께서 아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오실 정도면 꽤나 급한 일이겠군요. 구원자님,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그동안 매피와 식사라도 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구원자님, 오늘 경호를 맡아주실 미리암님입니다. 당신이 그 구원자? 미리암님, 가벼운 식사를 하고자 해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케나이는 곡창지대로 유명하지.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 아케나인 대표 명물이라고 하면 이 토스트긴 하지만 알코올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미리암님, 대낮입니다. 언니, 여기 아케나인 시그니처 토스트 3개.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마무리를 요리한 음식은 처음 드실 텐데 말이야. 그 생각을 못했네요. 혹시 이 음식의 외형에 구역감을 느끼실까요? 생긴 건 좀 별로여도 맛은 최고라고. 아! 공이! 아, 어쩌지?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렸는데? 고마우면 스담스담 10번. 네. 우와, 엄청 부드러워요. 빠르네요, 저군. 절대 평범한 몸놀림이 아닙니다. 그러게, 뭐하는 애지? 이 구역에서 내가 모르는 얼굴은 별로 없는데. 연합군의 클라우디아가 솔레이의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유리아님을 뵙습니다. 무사하신 듯하여 그저 다행이군요.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어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정령 연합군 사령부 긴급회담을 요청드려요. 바쁘신 와중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만 화상회의로 참여할게요. 슬슬 어디 나다니기 힘들어.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루는 천둥의 결계에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요.
조만간 큰 규모의 전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만 해요. 그리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사실 진짜 목적은 이거잖아? 이번에 소환하신 구원자 얘기 좀 해달라고요. 답답해서 못 참겠네. 맞습니다, 유리안님. 지금 모든 정령들의 관심이 인간이신 구원자님의 등장에 쏠려 있어요. 네, 클라우디아님, 레베카님, 성황 공유 감사합니다. 구원자님이 그동안 에덴에서 보여주신 활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랍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전설 속의 구원자를 직접 소환하겠다고 하실 때에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정령 소환과 정령 계약, 그 두 가지를 벌써 해내셨답니다. 어쩌면 정령들의 유물과 기원을 찾는 일도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었네? 레베카님과 클라우디아님이 염려하신 대로 아직 구원자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납득하시지 못하신 눈치였어요. 그렇겠지.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 구원자는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있죠? 메피와 미리암과 함께 밥 먹으러 나가셨어요. 네? 정말 면상 한번 직접 보고 싶네. 뭐 하는 인간이야. 그러다가 냉큼 도망가면 어째? 어디 좀 묶어놔요, 유리아님. 아, 레베카님의 말씀처럼 어디 도망가실 것 같지는. 하지만 두 분의 걱정도 이해가 돼요. 구원자라는 애매한 명칭의 자리로는 구원자님이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클라우디아, 넌 어때? 믿음이 가? 100살, 아니 50살도 안 먹은 인간 조물애기가 오자마자 그렇게 큰 공적을 세웠다는 게 말이야. 대신 그 반동으로 유리아님의 힘이 무척 약해졌으니 대가는 치렀다고 봐야겠죠. 메피스토 녀석도 데이터 퍼벅인다 했었나. 그래도 이 정도면 투자한 가치가 있겠는걸. 장난 아닌데? 클라우디아,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이참에 줄이라도 서. 애들이랑 밥 먹고 돌아오기 전에 변변한 뇌물이라도 하나 마련해두라고. 응? 응? 줄을 선다든지 뇌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레베카. 구원자님을 위한 인사를 겸한 선물, 뭐가 좋을까? 수고하셨습니다, 페아. 상당히 대담한 제안을 하셨네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자님을 아케나인의 영주로 추천합니다. 구원자님을 아케나인의 영주로? 아케나인은 큰 도시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꼭 구원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원자님이 아케나인이라는 곳에 대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정령들의 소망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원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구원자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구원자님이 응하신다면 최대한 서포트하겠습니다.
구원자님? 달이 참 아름답죠? 저도 가끔 잠을 설칠 때 이곳에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곤 한답니다. 태양의 나라를 계속 오랫동안 다스려와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게 밤에는 살짝 긴장이 풀리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달에 취해서 내뱉는 솔직한 말. 솔레이에 지지 않는 태양 유리아라면 절대 하지 않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실은 저도 두려워요. 잘못된 판단으로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지 않을까. 나는 누굴까?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내가 여왕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자리가 정령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방대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솔레이의 여왕이라는 역할은 제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저를 믿어주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정령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이런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구원자님은 부탁에 약하시네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고마워요, 구원자님.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이 구원자님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드디어 오늘입니다. 영주 임명식. 잔뜩 먹어야지. 중요한 날이죠. 기사단은 좀 더 긴장하도록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를. 킁킁.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너였구나. 시장에서 널 봤을 때부터 점 찍어놓고 있었어. 우와! 고마워요, 언니! 고마우면 스담스담 10번! 그때도 엄청나게 좋은 냄새가 나서 기억하고 있거든! 이 아이라의 코는 피할 수 없지롱! 귀여워. 정말 확 그냥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야. 왜 그럴까? 이상하네. 이렇게까지 깨물고 싶어지는 존재는 없었는데. 반응도 재밌고 뭔가 예뻐해주고 싶은걸? 이 마음은... 그래! 귀여운 동생을 아끼는 마음! 그건가 보다! 그럼 새 동생이 생긴 기념으로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되도록 빨리 아케나인을 떠나는 게 좋을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파티지만 파티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열기에 휘말려버린다고! 맛있는 음식들이나 화려한 장식들하고 마찬가지지. 물어뜯기고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소란과 파티는 하나! 끔찍한 사고도 세트! 소동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즐거웠던 시간의 잔일 뿐.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좋은 동생이지, 응?
아니면... 어때? 이참에 나랑 훌쩍 떠날래? 구원자님! 어디 계세요? 구원자님! 어? 진짜? 오... 제법 즐거울 것 같기도? 오늘은 날이 좀 안 좋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게. 다음에 봐! 구원자님! 어머,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담? 얼른 가보죠. 영주 임명식 준비가 곧 끝난답니다. 태양의 가후 아래 어머니 정령 이브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축복받은 성지 아케나인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주인된 자여,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명예를 알 것, 유대를 소중히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사랑할 것. 영혼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인연뿐일지언니 망각이 그대와 함께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그 어떤 순간에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기를. 또한 자애로운 마음으로 굽어 살피어 태양의 가후 아래 영원의 주민들에게 그 혼이 닿는 순간까지 사랑받을지어니 정령들의 기원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의 진정한 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구원자, 불멸의 영광이 함께하리라. 분위기 좋고.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 열린 거야? 출몰 장소는 인근숲 바로 위군요.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어찌 이런...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겠네요. 빠르게 게이트를 공략해요. 다행히도 지금의 전력이라면 승산은 있습니다. 여왕 폐하, 힘을 보태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클리르, 부탁드릴게요. 본부 받들겠습니다. 그럼 나는 성적을 도울게. 잘 부탁드려요. 보아 안에 성을 지키는 결계가 일부 파손되었네요. 기묘하군요. 아케나인에 마무리 침입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설마 다른 정령이? 서두르죠. 제가 결계를 고칠게요. 그럼 가보죠. 구원자님. 기합이다! 기합으로 버텨야! 어? 와주셨군요! 빨리 마무리를 해치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폐하! 원장님! 감사합니다, 폐하! 예. 감사합니다! 앞쪽은 린즈님! 클로이 선배가 맡고 계십니다. 적들이 몰려옵니다. 대비하십시오! 방어 대응을 유지하세요. 예!
균열에서 마물들이 파손된 결계를 통해 마물들이 침공하고 있어요. 제가 결계를 고칠게요. 그럼 그동안 저희는 마물을 해치우죠. 이제 절반이네. 앞쪽 결계는 클로이가 맡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몰려오는군. 아케나이는 우리가 지킨다. 오셨군요, 구원자님. 역시 이쪽 결계도 망가졌어요. 그럼 마물들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중앙에 있는 대결계만 남았네요. 경고, 거대한 마력을 탐지. 강력한 정령으로 추정됩니다. 정치가 뭐냐? 어째서 정령이 마물들을... 손님들이 잔뜩인걸? 그럼 다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고! 가리고 남지 않게 아주 깨줄게! 다들 벌써 지친 거야? 아이, 싱겁게. 저걸. 어? 이게 누구야? 동생이잖아. 그야 물론 파티하러 왔지. 설마 당신이 결계를 파괴한 건가요? 어, 맞아. 무척 당당하시네요. 주인님이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틈에 잔뜩 놀아야 하거든. 주인님, 혹시 당신은... 그럼 같이 즐겨보자고! 그럼 다음에 또 봐, 동생. 바이바이. 기다리세요. 일단은 성 안에 남은 마물들부터 처리하죠. 결계도 마저 고치고요. 백성 보호가 최우선 사항입니다. 네, 유리아님. 영주 임명식에 이런 일이... 클라우디아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피해가 줄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구원자님의 활약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서 무척 기쁘네요. 결계 수리도 무사히 끝냈지만 당분간은 밤에 마물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경계를 늦출 수 없겠군요. 매번 오늘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타이밍이네요. 실은 좋은 걸 준비했답니다. 저희 정령 연합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절찬 개발 중인 통신 단말, 이름하여 에버폰입니다.
아우렐리아의 최신 마도공학이 총집약된 꿈의 기계랍니다. 여러분의 목도 준비했어요. 이걸 줄 생각에 클라우디아 씨가 얼마나 들떠있던지. 근데 확실히 좋아 보이더라. 멀리 떨어진 상대와도 대화가 가능하더라고. 회담 때 사용하는 화상회의 장치를 아주 작게 만든 거군요. 바로 그렇답니다. 게다가 서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에버톡이라는 건데 꽤 쓸만해. 나중에 쓰는 법을 가르쳐줄게. 흥미롭네요. 별말씀에 앞으로 구원자님께서 해주실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 지원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수많은 정령들이 구원자님과 계약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오겠죠. 구원자님의 능력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정령과의 교류는 정말 중요해요.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면 좋겠죠? 그럼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또 뵐 수 있기를. 그럼 당분간은 영주로서의 삶에 적응해야겠네. 내가 뭐 따로 도와줄 건 없지만 밥 먹으러 나갈 때 경호 정돈 해줄게. 물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